안녕하세요. 해먹이는 남자 해먹남입니다. 오늘 해볼 요리는 별미 중에 별미 양갈비 스테이크입니다. 프렌치 렉이라고도 하죠. 기본적인 스테이크보다 좀 더 전문가 틱한 요리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이 프렌치 렉이 딱입니다. 난이도는 조금 있지만 맛은 정말 환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재료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양갈비 프렌치 렉 부위 6조각, 감자 2알, 방울 양배추 4알, 양꼬치 시즈닝, 홀그레인 머스타드, 민트 젤리, 로즈마리, 타임, 소금, 후추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총 5만원 정도 들었고요. 조리시간은 총 40분 정도 예상됩니다. 그럼 요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자를 삶을 건데요. 물은 500ml 정도 넣고 20분 정도 삶으시면 됩니다. 충분히 삶으셔야 나중에 부드러운 식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방울 양배추를 손질해 줄 건데요. 방울 양배추는 반으로 갈라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메인 재료인 양갈비를 손질할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질이 안 된 양갈비를 통째로 사시면 가격은 싸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손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하얀색 비계 부분과 힘줄 부분을 전부 제거해 주셔야 요리에 쓸 수 있는 살코기 부위가 남게 되는데요. 손질이 된 양갈비는 손질이 안 된 양갈비에 비해서 보통 15,000원 정도 비싸더라고요. 손질에 자신이 없으시다면 손질된 양갈비를 사셔도 괜찮습니다. 양갈비 손질은 날이 잘 선 칼을 사용하시면 더 좋은데요. 여기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이지 않는 뼈들이 있는데 눌러보시면 딱딱합니다. 그걸 피해서 칼을 넣으시면 자연스럽게 썰리게 됩니다. 칼질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치실 수 있으니까요. 가급적 손질된 고기를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손질이 끝날 때쯤이면 감자가 거의 다 삶아졌을 텐데요. 이렇게 젓가락으로 한번 눌러봤는데 부드럽게 푹 들어가는 상태면 감자가 잘 익은 겁니다. 이제 감자를 크기에 따라 2에서 3등분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다시 조리를 해야 하니까 모양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열이 올라온 프라이팬에 오일을 한 바퀴 정도 두르고 감자를 올려줄 건데요. 껍질 없는 부분부터 구워주세요. 여기서 전문가 팁, 로즈마리를 감자와 함께 구워주면 로즈마리 향이 자연스럽게 감자에 배면서 고급스러운 감자의 맛이 납니다. 이렇게 로즈마리를 잘게 다져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자를 거칠게 부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어느 정도 먹기 좋은 크기로 부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제 로즈마리와 타임을 감자 위에 뿌려주시고 같이 볶아주세요.
소금과 후추로 간을 살짝만 하면 이대로 먹어도 맛있는 간이씨가 완성됩니다. 방울 양배추도 오일을 두른 팬에 넓은 단면부터 구워주시면 되는데요. 이 방울 양배추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한때 많이 쓰였던 재료인데 집에서 쓰신다면 요리의 퀄리티를 한층 올려줄 겁니다. 이제 메인 재료인 양갈비를 구울 건데요. 먼저 양꼬치 시즈닝을 넓은 접시에 골고루 펴서 뿌려주시고 소금을 약간 섞어서 준비해둡니다. 이거를 양갈비 양면에 묻혀줄 건데요. 양념이 한 곳에 뭉쳐지지 않게 골고루 펴 발라주세요. 별거 아닌 시즈닝 같지만 이 양꼬치 시즈닝이 정말 치트키 같은 맛을 내줄 겁니다. 양갈비 본연의 맛도 먹어봐야 하니까 3개만 양념을 하고 나머지 3개는 로즈마리와 소금 후추 간만해서 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기가 살짝 올라올 정도로 팬을 충분히 예열해 주시고 양념이 묻지 않은 고기부터 구워주세요. 양갈비는 손질도 손질이지만 이 굽는 게 일반 스테이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양갈비는 어떻게 굽냐에 따라서 맛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소고기를 구울 때보다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가정용 가스레인지로 굽는다고 했을 때 대충 5에서 6분 정도 구우시면 미디움 정도 굽기가 될 겁니다. 양갈비는 웰던으로 드시는 것보다 미디엄으로 드실 때 식감이 가장 좋으실 겁니다. 이렇게 고기가 팬에 달라붙지 않게 살짝살짝 움직여주시면서 구우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뼈가 있는 부분은 팬에 잘 닿지 않기 때문에 집게로 뼈 부분을 집어서 구워주셔야 뼈 쪽도 구우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양념된 고기를 구울 건데요. 양념이 있는 고기는 더 쉽게 타기 때문에 좀 더 자주 뒤집어 주셔야 됩니다. 조금 옅은 갈색빛에 기름이 살짝 떨어지는 정도면 다 구워진 거고 양념은 이렇게 진한 갈색빛이 돌 정도로 구워지면 다 구워진 겁니다. 이쁘게 잘 구워졌죠? 이제 요리가 다 됐습니다. 공들여 만든 요리니까 이쁘게 플레이팅 해야겠죠? 양갈비가 좀 길다 보니까 이렇게 가운데가 좁고 오목한 그릇을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먼저 감자를 차곡차곡 쌓아 올려주시고 그런 다음에
방울 양배추를 군데군데 놓아주세요. 그 다음에 양갈비를 접시 가운데를 중심점 해서 둥글게 쌓아주세요. 고기 있는 부분이 바닥 쪽을 향하게 해야지 뼈 쪽을 손잡이처럼 들기 편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곁들일 수 있는 소스로 민트 젤리와 홀그레인 머스타드를 함께 두시면 되는데요. 이 민트 젤리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테지만 외국에서는 양갈비에 꼭 민트 젤리를 소스로 함께 먹곤 합니다. 이제 드디어 완성! 완벽한 조합인 프렌치 렉과 구운 감자. 보시는 것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집에서 한번 도전해보세요. 지금까지 해먹인 남자 해먹남이었습니다.